내가 허수진한테 큰 빚을 졌어요.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. 기회 되면 꼭 갚겠습니다. 내 힘 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. 박 회장이 자네 앞으로 차를 보냈어. 아이고, 자네 면허부터 따야겠어. 모시고 오느라고 힘드셨죠? 봉식이도 데리고 온다는 걸 떼놓고 오느라고 혼났다, 야. 그 사람 일하는 데가 어디야? 저기요. 저기? 아, 엄청 크다. 우리 봉탁이가 저기 있다고. 네. 영경이가 봉탁이 만나게 해준대요. 좋죠? 아이고, 가자. 가자, 고마. 그래. 아이고, 최선사. 여기 웬일이? 아, 이분은 누구? 저 혹시 봉탁아! 진짜 저 사람이야? 대박, 완전 몰라보겠다. 어떻게 할머니는 바로 알아보시네. 너 와, 어미 보러 안 왔노? 어머니는 맨날 니 기다렸는데. 네 동생 봉식이도 성 보고 싶다 않카나. 아이고, 우리 봉탁이 얼굴이 와 이리 상했노 그래. 어? 아이고, 이갖고 만난 거 사먹으래. 사먹고 힘내야 한다. 야, 왜 이러세요? 아이고, 야, 어메. 할머니. 할머니,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내 돈, 어메. 아이고, 돈.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.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? 제가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. 할머니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데 아들한테 침 맞고 싶으시다고 하셔서. 그리고 그쪽도 좋아할 줄 알았고. 저 나가봐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접수하시고 치료받고 가세요. 아, 뭐야, 진짜 그 사람 맞아? 완전 딴 사람인데? 아이고, 우리 봉탁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. 이거, 이 돈 갖고 맛난 거 사 먹으라고 꼭 줘. 할머니 죄송해요.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아닙니다. 출발하시죠.